잠시만요. 302번? 302번. 근데 이게 맞추는 게 생각보다. 이거 처음 보죠? 이거 저희 집에 있어요. 아, 진짜? 제 침대에 해놓고 영화 보는 영화나 드라마 볼 때. 편해? 네, 핸드폰 꽂고 누워서. 아, 좋아, 좋아. 나도 원래 그러려고 샀는데. 일하는데 쓰고 있어요. EW-C, W-C. 이때, Z, Z바.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얘는 W 자체가 복수수라고 할수 있죠? 그럼 일단 Z를 좀 간단히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럼 Z는 E-I니까 얘는 4-2i-1분의 W 그대로 써서 E-i 플러스 2다. 그럼 얘는 4-i가 분자이고 3-2i라는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죠?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3-2i 곱하기 3 플러스 2i분의 4-i 3 플러스 2i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339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고, 얘는 좀 귀찮은 계산해봐야겠다. 그러면 42 이렇게 하면 플러스 8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14 플러스 5i가 되고 13이 되네요. 얘가 Z다. 네, 그렇다. 그럼 Z반은 뭘까요? Z반은. 13분의 13마이너스 y. 네, 이렇게 되겠어요. 둘 곱하는 거니까요. 13의 제곱분의 1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 이거 다 계산을. 얘는 13분의 17이던데, 다. 그래요? 44, 44. 16. 16, 56, 196 더하기 20, 169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문제. 냠냠냠냠 어떻게 하니? 221. 221, 13의 제곱인데 얘가 13의 배수가 되나? 13으로 나눠보자. 1. 아, 7.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13 곱하기 17이네. 3분의 17. 13의 제곱이니까 13분의 17. 이렇게 나와요. 네. 또. 317. 얘를 간단히 아시오. 얘도, Z를 먼저 한번 식을 한번 해보자. Z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고 하면요. Z의 제곱은 뭘까요? 2분의. 얘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i래. 그럼 Z의 4승은 마이너스 1이네? Z의 8승은 1이네? 뭐 이런 패턴으로 가겠어요. 그죠? 근데 얘는 문제에서는 z의 제곱 마이너스 z의 3승 플러스 z의 4승 마이너스 z의 5승일 거예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라고 힌트를 살짝 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그대로 써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잠깐만 다시. 가 되고 Z제곱은 뭐였지? i였지? 그럼 얘는 i 마이너스 Zi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의 5승 플러스 Z의 6승인데 4승이 얘는 뭐지? Z의 4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Z네요. 6승은 뭐가 되죠? 6승은요, 아이
얘를 두번 곱하는 거잖아요. 아, 좀 뭔가 헷갈리는구나, 다시. 다시. Z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0 되고 i다. 그죠? 그래서 Z의 4승은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했죠? 1, 2, 4승을 구했어요. 아, 그럼 6승은 마이너스 1. 네. 6승은 네.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네. 다시 한번 건너뛰면 헷갈려. 어디였지? 여기. 자, 가자. 그래서 Z의 4승 플러스 Z의 5승 Z의 6승 Z의 7승 뭐 이렇게 가는 거지. 패턴을 어디서 끊어야 될까? 그게 좀 고민이 되네요. 4승까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한번 끊었으면 마이너스 1 Z의 4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Z와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Z의 제곱과 같아요. 얘는 플러스 Z의 3승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해돼요? 다시 Z의 5승은요 Z의 4승 곱하기 Z다. 이해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죠. 맞죠? Z의 6승은요 Z의 4승 곱하기 Z의 2승이죠.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돼요. 근데 Z의 제곱은 i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건데 얘 한 번에 안 된다. 이거는 좀 이렇게 몇 개를 지워봐야겠네요. 또 Z의 7승은 마이너스 Z의 3승. 여기까지 한번 했지. Z의 4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죠? Z의 3승. Z의 3승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뭐 일단 넘어가고. Z의 8승. 1이지? Z의 9승은? Z죠? Z의 10승은? Z의 제곱이네. 맞아요? 왜냐면 Z의 8승 곱하기 Z의 2승이니까. Z의 10승은? Z의 8승은 1이니까. Z의 2승 이렇게 쓴 거. 그럼 해보자. Z의 제곱 마이너스 Z의 3승 플러스 Z의 4승은 1이니까 1 쓰고 얘 마이너스 1 쓰고 마이너스 Z의 5승은 마이너스 Z니까 플러스 Z 쓰고 6승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I 쓰고 7승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Z 3승 쓰고 8승은 1 쓰고 8은 짝수니까 9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Z 쓰고 10은 짝수니까 플러스 Z의 제곱 쓴다. 이렇게 돼요. 여기 좀 많이 지저분한데. 그럼 여기서 지워나갈 거 지워나가면요 Z의 3승과 여기 Z의 3 지워진다. 마이너스 Z와 Z 지워진다. 1과 1 지워진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남는 게 몇 개 지워졌어? Z 제곱 두 개랑 하나, 마이너스 셋 남았네. 이렇게 셋 남았다. 그러면 Z 제곱은 뭐죠? i죠? I. 그럼 얘는 2i 마이너스 i니까 결국 i 이렇게 나. 힘들다. 또? 끝이에요. 끝이에요?